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인천제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 인근에 있는 송도 성지 니벨루스 아파트 소개 영상입니다. 송도 성지 니벨루스 아파트 주변은 공원이 많아서 먼저 공원을 한번 소개하고 아파트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새아침 공원입니다. 새아침 공원도 이렇게 이제 산책로가 잘 되어 있고요. 예, 이곳은 새아침 공원 바로 아래쪽에 있는 달빛 공원입니다. 여기는 수변을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공원이고요. 이곳은 그 709 쪽에 가면 그 해찬술 공원입니다. 지금 벚꽃이 아름답게 핀 그런 풍경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소나무 숲속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늑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이고 또 이쪽에도 이제 그 지금 벚꽃 터널이 멋있게 이어져 있습니다. 송도 성지 니벨루스 아파트는 캠퍼스타운역 4번 출구 바로 나오자마자 있죠. 거리를 뭐 측정해 보면 100m도 안 되네요.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1분 거리에는 송도 니벨루스 아파트입니다. 송도 니벨루스 아파트 주변에는 일단 그 인천제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는 바로 옆에 이제 신송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신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송중학교가 또 이렇게 있네요. 있고 이쪽에 가면 여기는 이제 멀면 송원초등학교가 있고요. 방문중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여자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이렇게 있고요. 예, 학교는 주변에 이제 이렇게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장점은 교통과 학교도 인접해 있지만 이 초록색으로 된 곳이 전부 이제 지금 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전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요. 이게 전부 이제 공원이 되겠고요. 공원이 엄청 넓죠. 이 아래쪽까지 아래쪽은 달빛공원이라고 하고 위쪽은 새아침공원이라고 하는데 이 공원이 이렇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변이 전부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서 이제 그 센트럴파크를 가기 위해서도 센트럴파크 공원을 가기 위해서도 이 공원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따라서 해돋이 공원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 이제 송도 센트럴파크 공원 또 이렇게 있습니다. 공원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공원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 캠퍼스타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인천제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 4번 출구로 바로 나오면 나오자마자 지금 송도 성지 니벨루스 아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약 뭐 거리는 지금 100m도 안 되니까 도보로 1분 정도 걸리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초역세권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곳으로 이제 걸어가면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서 횡단보도 대기 시간은 좀 한 1분 정도 걸리겠네요. 그래서 2, 3분이면 도착하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길 건너편에는 709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주상복합이 보이고 있고요. 네, 송도 성지 니벨루스 아파트 앞쪽에는 이제 상가가 자그마한 상가가 있어서 이 상가에 지금 보면은 네, 카페 있고요, 부동산 있고, GS 있고, 피자헛 있고, 2층에는 네일샵, 그다음에 미용실도 있고, 교회도 있고요. 그런 지금 가게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으로 들어오면 바로 이제 그 아파트를 진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앞쪽에도 지금 이렇게 또 공원이 있고 건너편은 이제 709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송도 해모로 아파트가 보이고 있고 여기도 이제 진입하자마자 지금 벚꽃이 아름답게 핀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송도 그 성지 니벨루스 아파트는 총 12개동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626세대, 최고층은 20층까지 있고요. 주차는 1.32대입니다. 용적률은 159%고요. 건폐율은 13%,
그리고 여기는 송도 국제도시 초창기 입주해서 2006년 6월달에 입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평형은 그러니까 평형은 33평형, 34평형, 49평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현재 33평, 34평형이라 하는 84제곱미터, 2023년도 3월달 실거래가는 4억 9,500에 5층이 거래가 되었고 5억 1,000에 9층이 거래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도 호가는 5억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84제곱미터 최고가는 8억까지 갔었는데 이건 2021년 9월달에 8억까지 갔었군요. 네,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토목 전문 회사인 성지 건설에서 건설을 한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굉장히 그 튼튼하고 층간 소음도 적고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이제 그 이 연산홍인가요? 철쭉인가요? 연산홍이 지금 피기 시작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단지가 이제 그 연산홍이 피면 굉장히 단지가 이제 아름다운데 제가 연산홍이 피면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곳곳이 조금씩 이제 피기 시작은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피면 굉장히 아파트가 굉장히 환한 느낌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소나무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조경 시설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아파트는 이제 그 초창기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상에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이다 보니까 이제 그 단지 앞쪽에 소수의 차량들이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도 이제 1.32대니까 세대당 1.32대니까 지하 주차장에도 이제 주차가 되어 있고 아파트 동 앞쪽에는 소수의 차량들을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맞은편에는 송도 해모로 아파트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사이로는 이제 그 4차선 도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단지에 이런 산책길이 지금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산책길이 이렇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봄이 되다 보니까 나무도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이제 싹이 올라오고 또 잎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무성하게 또 잎이 나가지고 굉장히 그 신선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는 또 이제 버스가 이제 여기가 이제 초입이다 보니까 송도 국제도시의 초입이다 보니까 거의 모든 버스가 여기 정차를 해서 교통이 굉장히 버스를 타고 나가는 교통도 편리하고 또 지하철도 가깝고 또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나 신촌으로 가는 광역버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어린이 공원에 있는 이런 그 어린이 공원 휴식 장소네요. 어린이 공원의 휴식 장소. 지금 이쪽에 이제 그 쉴 수 있는 그런 의자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어린이 공원이고 주변에 이제 그 벚나무들도 심어져 있고 그 다음에 소나무도 있고 그런 조경 시설이 지금 돼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면은 이쪽이 이제 관리 사무소하고 여기에 이제 어린이집 이런 거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이런 게 이제 모여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고요. 네, 벚꽃이 좀 많이 져서 이제 잎이 나오고 있군요. 운동기구가 이쪽에 또 이렇게 운동기구도 있고요. 조형물도 있고 그리고 저 맞은편에 이제 쭉 맞은편이 지금 이제 그 새아침 공원이죠. 그래서 새아침 공원 아래쪽은 달빛 공원이 돼서 운동하기가 아파트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그 공원들이 있어서 운동하기가 상당히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도의 공원들은 송도의 아파트들은 모든 그 공원이 바로 아파트에서 나가자마자 공원들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운동을 맘만 먹으면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는 이제 그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도시다 보니까 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은 없지만 대신에 이제 그런 공원들을 많이 조성을 해가지고 높은 산은 아니지만 공원에서 충분히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원이 많이 준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가면 저 멀리 보이는 것은 이제 신성 고등학교고요. 바로 고등학교가 아파트 길 하나 사이로 왕복 2차선 길 하나 사이로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신성 고등학교가 가깝고 그다음에 신성 초등학교와 신성 중학교도 공원으로 해서 가면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건너지 않아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뭐 빠른 길을 택하면은 그 횡단보도 하나를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만약에 횡단보도를 안 건너가고 이제 그 공원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면 횡단보도 없이 학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소연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분수대죠. 여름이 되면 분수가 이제 가동이 되면 어린이들이 나와가지고 시원한 물을 맞으면서 여기서 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천 지하철 캠퍼스타운역 인근에 있는 초역세권에 있는 송도 성지 니벨루스 아파트와 주변의 공원들을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멋진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